탑 엔지니어링입니다. 탑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가의 동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과거에도 잘 알려진 것처럼 뭐 LCD, LED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 IT 관련된 쪽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이 LCD 장비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펜서 쪽이 60% 점유율인데 1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쪽은 여전히 아직 LCD 계속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OLED 쪽으로 넘어가면서 관련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1분기에 벌써 294억, 2분기에 150억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45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하반기에는 동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수주하고 그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3, 4분기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이는데 그래서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부분까지 어느 정도 실적 분위기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작년보다는 좋은 흐름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 관련돼서 기대감이 약간 하향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 부근 정도는 한 번 더 실적과 함께 그래도 연간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만 원대 이상은 한 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 1,5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삼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8,250원대로 중기 이동평균선 이탈하는 가격대 이때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